괜찮죠? 뭘? 예.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는 윤석열이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발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지적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 나 정말 욕하지 않으려고 해도 너무 화가 나갖고 뭐 이런 게다 있나? 그래서 이런 게다 있나? 어저께 윤석열이 국무회의 있었죠? 국무회의?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했거든요. 난 근데 윤석열 국무회의 할 때마다 내가 정말 보기 싫지만 방송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여러분의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모두 발언하고 나면은 그게 곧 정책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모두 발언 때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것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지가 와가지고 애드립으로 내뱉는 게 아니에요. 국무회의 발언은 대통령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을 중점에서 시행하겠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난 그런데 이 새끼 발언 볼 때마다 이 새끼는 사람 새끼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앞뒤가 다르거든요. 뭐가 말이 안 돼요. 내용은 그렇다고 쳐. 근데 이게 진짜 할 마음이 있는 거야? 난이 새끼가 국무회의에서 뭔가 말할 때마다 지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고 말하는 건가? 제가 거의 확신하는 거는 윤석열은 국무회의 때 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떠드는 거야. 아니, 무슨 이런 새끼가 대통령이야?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어제 국무회의 초반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냥 국무회의 거의 전반부, 한반 정도를 4대 개혁 얘기를 했어요. 4대 개혁. 이번 금년도 한 임기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도에 4대 개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 지지율 20% 나오고, 여론조사마다 거의 최하의 지지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 윤석열? 4대 개혁 열심히 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거를 제대로 한번 어필해 보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4대 개혁 다 아시죠? 윤석열이 말하는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하나 우리가 얘기하면서 욕할 거 엄청 많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두 달간 4대 개혁의 그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연내에 성과를 낼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연내에. 이런 미친 새끼. 연내 2개월 만에 성과 어떻게 내려고? 이런 지시부터가 미친 새끼죠. 지금 의료개혁 관련해가지고, 손 대는 곳마다 다 부셔졌고, 지금 뭔가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있잖아. 의료개혁이 아니고 지금 의료시스템을 다 붕괴시켜버렸잖아요. 근데 두달 안에 뭘 성과를 내겠다는 거야?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무슨 성과? 이 말이 돼? 더군다나 두달 안에. 왜? 왜요? 지금 윤석열이 말하는 4대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이런 거를 개새끼 두달 안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 그거 아니야. 어떻게 내? 무슨 일을 그렇게 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의료 시스템을 다 붕괴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대 증원 누가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누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야, 무조건 2,000명. 누가 했습니까? 그거 왜한 겁니까? 그냥 윤석열이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서, 여러분, 총선 전에 내가 의대 증원 2,000명 했습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거든요, 지금. 근데 개새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면서 아직도 이 더러운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지지율 안 나오니까 한다는 소리가 4대 개혁 두달 안에 성과 나오게 해. 연내에 성과 낼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병신. 어떻게 성과를 내? 또 얼마나 대충하려고? 얼마나 또 주먹구구식으로? 얼마나 또 눈에 보이는 것만 억지로 만들어 갖고 망치려고 이런 요구를 합니까? 이 병신 새끼가. 화가 안 나요?
그러면서 뭐 의료 개혁도 지금 이제 환자 진료 차질이 없도록 의료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라고 말하면 이게 되니 이 새끼야? 전공의들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돌아오게 할 준비도 안된 새끼들이 이게 돼? 그리고 또 뭐냐?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연금 개혁. 연금 개혁은 현지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연금 개혁도 2개월 안에 성과를 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노동 개혁 중요하다는 거야. 일자리가 제일 민생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건 뭐냐면 어저께 국무회의 모두 발언해서 4대 개혁을 두달 안에 밀어붙여갖고 성과를 내라는 거예요, 성과를. 이것도 웃긴 거고요, 하나. 둘째, 4대 개혁을 지가 진짜로 할 마음이 있다. 진짜로 할 마음이 있어요? 그거 누가 합니까? 그냥 공무원들이 밀어붙이면 할수 있는 거예요? 의료개혁에서 봤지만 그냥 지들이 계획하고 지들이 밀어붙이면 개혁이 됩니까? 그거 안 치요. 어떤 개혁이든, 정부 계획이 필요하고, 또 당사자들과 대화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국회와의 대화를 통해 입법을 통해서 개혁을 추진해야 돼요. 입법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교육개혁 하려면은 교육계 관계자들하고 대화하고 논의하고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노동개혁 하려면은 노동자들하고도 대화하고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야. 근데 그것도 안 하잖아. 그런데 그거 또안 하고 있는데 또뭐안 하고 있습니까? 국회. 4대 입법을요, 정부가 그냥, 야, 할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입법사항이야. 법을 바꾸지 않으면, 법을 만들지 않으면 할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이렇게 말로는, 입으로는 4대 개혁 하겠습니다라고 짓거리고 있으면서 지금 본인들이 소수 여당이죠. 더군다나 지지율도 엉망이죠. 그런데 국회와 대화하려고 어떤 노력이라도 하는 게 있어요? 하는 게 있습니까? 심지어 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국회 실성연설 윤석열 거의 안 하겠다는 거죠. 이 미친 새끼.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안 왔잖아요. 87년 이후에 어떤 대통령도 개원식에 와서 연설을 안한 사람이 없어요. 윤석열이 최초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뭐 한다, 뭐안 한다는 겁니까? 요번에 시성연설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1월 달에. 여러분, 시성연설은 뭡니까? 시성연설은 국회가 아쉬운 게 아니에요. 아, 윤석열님 국회 오셔갖고 연설 한번 해주세요. 그게 아니죠. 요번에 국회, 내년도 예산을 짰을 거 아니에요, 정부가. 그러면은 국회 나와서 윤석열이가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내년에는 어떤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뭐 하는 겁니까?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한테 이 예산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 협조해달라고 야당한테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새끼 요번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아직 100%안 오겠다고 말을 안 했지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참석할지 정해진 바 없다. 25일 날. 아직 참석할지 안 할지 정해진 바 없대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하냐? 아, 국회에 가봤자 야당이 피켓 들고 반대하는데, 아, 그러면 갈수 없다. 안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욕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개새끼 어저께 국무회의에서 4대 개혁하라고 말하지 말던가, 미친 새끼. 야당의 협조 없이, 국회, 야당의 협조 없이 4대 개혁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금 미친 새끼 야당이 피켓 들고 반대하는 얘기 듣기 싫다고 지금 도망다니고 있고 오지 않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새끼가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거야. 개혁 네 마음대로 해? 네 혼자 해? 뭐 김건희하고 할래? 명태균하고 할래? 야당하고 뭘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가 야당하고 대화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지 마,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 필요 없으니까. 병신 새끼. 그러니까 이 새끼는 대통령으로서 뭔가 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는 거죠. 근데 국무회의에서는 그냥 그럴싸하게, 아,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병신 그냥 나오지 말고 그냥 술이나 처먹고 그냥 있던가.
어디서 나와갖고는 더 써준 거 읽기만 하는 거야. 그게 뭘 의미하는지. 4대 개혁을 이렇게 강조했으면서 국회에 나와갖고 국회의원들 야당하고 대화 안 하겠다는 거야? 하긴 뭐. 아니, 여당 대표. 한 번이라도 안 만나는 새끼가 야당 만나겠습니까? 정말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욕이 나오는 거죠. 이번 첫 번째 이슈는 윤석열이 아직 100% 결정되지 않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국회 시정연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새끼는 내가 볼때안 나올 것 같아요.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면 무조건 국민들이 그래도 플러스로 봐요. 나왔구나. 근데 안 나온다는 거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니, 아무리 싫어도 우리 나와야지. 나 같으면 우리 나와갖고 국회에서 피켓 들고 혹시 계란 던지면 맞고 하겠어. 그럼 지지율 올라간다니까요? 동정 여론. 근데 이 새끼도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야. 쇼도. 이 개씨발 새끼 아주. 아, 나쁜 입. 취소. 제가 너무 심했네요. 아, 욕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아, 너무 화가 나갖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초등학교 유치원생이라고 말하면 또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못 오게 되니까 말할 수 없고, 이게 무슨 유치한 발상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유치할 수가 있어요? 아, 씨발. 그래서 오늘 너무 어처구니 없는 오늘 첫 번째 이슈. 윤석열 국무회의에서 발언했던 4대 개혁 얘기했는데, 4대 개혁 하겠다는 새끼가 지금 국회에 시정연설도 안 나오겠다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 그것을 지적하는 방송이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깜빡했네요. 아, 폭죽이 터지면서 오늘 D-1일인데 제가 또 D-2일로 고치진 않았어. 부끄럽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고요. 방송하는 사이에 진실의 송곳님 오셨습니다. 진송곳님 반갑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첫 번째 이슈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슈도 오늘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관련해 가지고 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첫 번째 어저께 연설 크게 세 토막인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4대 개혁이었어. 4대 개혁.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분이 뭘 강조했냐? 지방자치. 아, 나 이거 보고도 내가 너무 기가 막혔어. 윤석열 어저께 뭐라고 하냐? 응?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래요. 지방시대. 지역균형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자치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래요. 자기는 지방자치, 지역균형 발전, 이거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하는 시대 아니다. 이제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각 지방정부가 알아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하겠다. 뭐 그런 거거든요. 좋아, 좋아, 좋아. 권한과 책임의 무게를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든든한 조력자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 좋다 이거예요. 지방자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자세야. 지방정부한테 권한과 책임을 더 실어주고 대신 중앙에서는 조력자 하면 되죠. 그럼 여러분, 막연하게 조력자라고 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도울 수 있는 거뭐 있습니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 돈이에요, 돈. 돈. 어제도 제가 방송을 했지만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재정자립도가 100% 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서울도 자립도가 79.8밖에 안 돼요. 서울도 중앙에서 교부금을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 된다고. 전남 같은 경우는 26.9.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요, 그냥 아, 우리는 지방자치가 중요해,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다 망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보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를 할 수 있어. 윤석열이 지금 지자체가 권한 줄게, 책임 줄게, 너희가 알아서 해. 근데 우리가 뒤에서 조력만 할게 하라는 거는 한마디로 돈은 우리가 잘 보내줄게. 그 말이거든요. 윤석열 한 말.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제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제가 그런데 윤석열을 보고 넌 개새끼야 라고 욕하는 이유가 뭐냐. 난 너무 뻔뻔한 새끼야, 이 새끼. 아니, 씨발. 어저께 기재부에 최상목이 나와서 뭐 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지금 30조 적자죠. 적자예요, 지금. 그래서 그 적자를 어저께 기재부가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지성 교부금, 그거 미집행하겠다. 이랬어요. 30조 세금이 결손나니까, 결손난 거를 채우기 위해서 지방으로 보내야 될 돈들이 있거든요. 그거 안 보낼게. 안 보낼 거야. 그랬다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오늘 진보 언론이건 보수 언론이건 다 난리가 났어요. 이게 말이 되냐? 어?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원래는 예산이 지금 세금이 안 들어와갖고 적자가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국채 발행해가지고 빚내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 정부는요? 우리 빚내기 싫어. 그러니까 지방으로 주려고 했던 돈 안 줄 거야. 그래 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방은 어떡합니까? 원래 지자체들 일하기로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자체는 그 일을 안 하던가 아니면 지자체가 알아서 지방채 발행해갖고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우린 빚내기 싫으니까 너희들이 빚져갖고 너희들이 빚내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거거든요. 이게 씨발 지방자치를 돕는 거야? 이게 지방자치 돕기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지자체를 위한 조력자가 되는 거 맞아요? 아 정말 괴물 같은 새끼들. 난 너무 황당한 게 이 새끼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영화 중에서 그 영화 있잖아요. 화성 침공이 보면은 화성인들이 지구를 침공했잖아. 그래갖고 화성인들이 우리한테 적대적인지 평화적인지 몰라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화성인들 딱 나와가지고 아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지구인들한테 평화를 원해요. 그러니까 지구인들이 막 환영한다고 피스. 근데 화성인들 어떡합니까? 평화를 원한다면서 막 총으로 쏴. 아 피스 평화를 원해요 총으로 쏴. 내가 볼 때 이 정부는요 딱 이런 새끼들이에요. 화성이 같은 새끼들. 지방자치 우리가 존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돈은 보낼 수 없어 너희 빚내서 살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4대 개혁 하자고 하면서 국회하고 대화 안 할 거야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최소한 이런 얘기 하지 말던가 이 개새끼들. 아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이 정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한 행태를 보면은 지지율이 다음 주에는 10%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예감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건 뭘 해건 이 새끼들은 변할 마음이 없다. 정말 구제불능. 제가 오늘 출장 갔다 와가지고 방송 준비하면서 그 시사인 방송을 봤더니 나 정말 깜짝 놀랐네. 오늘 방송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오늘 그 박성태하고 장성철이 나와갖고 방송을 막 하는데 오늘이 이태원 참사 2주기 아닙니까? 2주기? 근데 오늘 장성철이 뭐 보수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보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어떤 얘기 하냐면 대통령실이 그 인사이동이 있을 거라는 거야. 인사이동이.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쇄신할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겠죠? 그런데 황당한 거 뭔지 아세요? 비서실장까지 싹 바꾼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 대통령실 정신 차렸구나. 대통령실이 좀 정신 차려가지고 뭔가 완전히 쇄신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나? 왜냐면 국정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대통령실이 우리가 새롭게 변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럴 때 제일 처음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쇄신이거든요. 내각 싹 바꿔버리고 대통령실, 비서실,
비서관 싹 바꿔버리는 건데 이번에 비서실장 정진석을 포함해가지고 싹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황당한 건 뭐냐. 비서실장으로 지금 추천받아갖고 올라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그 장성수사를 말했다면은 누구냐? 이상민. 이상민. 물론 뭐 이정현인가? 뭐 몇 사람도 있었지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이상민이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오늘이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2주기인데 그 책임자로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벌써 2년 전에 그만뒀어야 될 이상민이 아직도 행안부에 있죠. 야, 이것부터가 이 정부가 얼마나 개새끼인지 볼 수 있는 건데 황당한 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적 쇄신을 하는데 비서실장 바꿔갖고 새로운 모습 보여줄게요 했는데 새로운 비서실장 후보가 누구냐? 이상민이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몰라요. 아직 기사가 나온 건 아니고 장성석 씨가 혼자 하는 얘기인지. 근데 뭐 본인이 뭔가 근거가 있겠지. 구설마 꾸며낸 얘기겠습니까? 근데 난 정말 이건 믿어지지가 않아요. 설마 이상민을 비서실장으로 세울까? 만약에 이상민을 비서실장으로 세우면요. 이거는 진짜 윤석열이 이미 뭐 국민하고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아예 대놓고 진짜 국민하고의 전쟁을 선언한 거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고 들리다 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아, 이럴 수가 있냐. 두 번째 이슈는 윤석열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 뭐 윤석열 정부는 지방정권이라고 이렇게 떠들었지만 정작 어저께 다 아시겠지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는 지역에 보내야 될 교부금들 요번에 안 보낼 거야 그랬거든요. 얼마나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방향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뭐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정말 유체이탈 정부다. 너무 어이가 없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